비참인자여 수적여무 시피참인하야 투비시호리라 시호불식이란 투비유부코리라 유부불수란 투비유호리란 부야라제연 비참인재수적여무전은 심질지라 고로중언지야람 오괄연문야라 투눈기야라 부근북방한량불무지지야람 불식불수는 언참참지는 불소공오야라 오누호천야님 투비호천하야 사제기죄람 자계설언하야 이현욕기사멍지심야라 고로왈후현여치의하고 오악여항백이라니라 6장을 보시면 비참인자여 여기 이게 진짜로 미워하는 표현이에요. 저 남을 참소하는 사람이여 수적여무 누구와 더불어 그 일을 주장했든고 쉽히 참인하야 저 남을 참소하는 놈을 잡아다가 투비 시호홀이라 승낭이 시자 그죠? 저 승낭이라든지 호랑이한테 던져줘 버릴 것이다. 얼마나 미우면 네? 얼마나 미우면 저 짐승한테 던져주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호불식이란. 아이고 저 승낭이와 호랑이도 그 더러운 놈은 먹지 않겠다고 먹지 않을 때는 투비유목콜이라. 저 북녘당 꽁꽁 얼어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얼어붙어 살 수 없는 그 얼은 동토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유부 풀스란 그 북녘 그 찬 땅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진된 투비 유호불이라 어쩔 수 없다. 저 하늘에 던져서 하늘에 벌을 받게 돼야 되겠다. 얼마나 미우면 이렇게 표현을 썼겠어요. 시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미운 표현을 쓴 시가 없잖아요. 그지요? 부야라 재현 피참인자 수적여무자는 거듭 저 남을 참소하는 자여 누구와 더불어 그 참소를 도모했던고라고 두 번 나오잖아요. 그것은 심질지라 심히 미워할 질자여 심히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중언자라 중자는 거듭 중자예요. 거듭 이것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호괄 연문자라 혹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그냥 덤으로 붙어온 말이다 한다 이거예요. 연문이라고 한다 이거죠. 투는 기하라 버릴 기자의 뜻이고 북은 북방 한량 불무지지하라 여기 북이라고 했지만 북은 북쪽 지방 춥고 냉랭해서 불무지 우리 불모지라고 하잖아요. 불모의 땅이다. 결국엔 뭐예요? 거긴 곡식도 나지 않은 게 불모 죽으라 소리예요. 처음에는 짐승밥을 되기를 바랬다가 그것도 안 되면 굶어 죽어라. 그래도 안 되면 배랑 맞아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박힌다는 얘기를. 불식불수는 먹지도 않고 팥지도 않는다는 것은 언참참지인은
저 참소하고 남을 헐뜬 그런 나쁜 사람은 물, 소, 고야라. 모든 사물들이 다 싫어하는 바다 이거죠. 호는 호천냐니 호는 하늘이니 투비 후천하야 저 하늘에 던져서 사제 기죄라. 그 하늘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배랑 맞을 놈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말이지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차게 설어나야 이 말들은 다 가설적으로 한 말이에요. 말해서 이견 욕기 사망지심이라. 그가 사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고로왈 호현여 치의하고 후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인 좋아하기는 시경의 치의장이 있거든요. 치의장과 같고 오악여 항백이라 하니라. 악을 미워하기는 항백장과 같다라고 했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어디 나오시면 꼭 읽어두세요. 호현여 치의 오악여 항백이라는 말은 현인을 좋아하는 그런 아주 은근한 그런 표현을 잘 쓴 19절은 치의장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장은 바로 호랑이한테 던져주고 북녘 땅에 던져주고 하늘에 이렇게 맡긴다라는 이 말이 있었다 이거예요.